네, 이런 가운데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운성 작가가 소녀상에 검정 봉지를 씌운 30대 남성을 고소했습니다. 김 작가는 지난 6일 동구 초량동 일본 영상관 앞에 있는 소녀상에 검정 봉지를 씌웠던 남성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김 작가는 소녀상 훼손이 장난을 넘어 범죄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용납할 수 없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